브뤼셀 테러 직후 미국 대선 후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테러 행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해법에 대해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서로 물고 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선두 도널드 트럼프는 테러 직후 팍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사시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해결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미국 입국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것으로 힐러리는 즉각 비현실적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후보는 테러 직후 즉각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내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산국가에서 야구나 보고 있다며 즉시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테러 대응에 무지하다며 오바마와 힐러리, 트럼프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맹공을 퍼부은 크루즈 후보는 그러나 엉뚱한 곳에서 반격을 당했습니다. 뉴욕 시경이 한때 운영했던 테러 감시 프로그램을 좋은 대응 사례로 들며 전국으로 확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뉴욕시와 경찰 당국이 공식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시경의 윌리엄 브레튼 커미셔너는 테드 크루즈 후보의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We don't need a president that doesn't respect the values that form the foundation of this country. 뉴욕 시경은 지난 9.11 테러 이후 자체 정보부를 통해 이슬람 사원과 특정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정보원을 투입하고 감시 활동을 펼쳤는데 인종차별과 특정 종교 박해라는 비난 여론 속에 지난 2014년 프로그램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와 공화당의 존 케이식 후보도 오늘 성명을 내고 브뤼셀 테러를 비판하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연이은 테러로 미국 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 반환점을 둔 미국 내 대선 경선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